필사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사라는 단어도 정말 생경한 오랜만에 듣는 것을 해보려는 이유는 제가 지금 호주 시드니에 와 있으면서 책을 거의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 국문으로 된 책은 구하기도 어렵고 영문으로 된 거는 또 너무 어렵고 천천히 읽다 보니까 답답해서 많이 안 읽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그나마 뭐 기사를 근무 시간에 읽는 거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독서를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연계국어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국어 단어도 헷갈리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았던 글들은 따라 적으면서 이 저희 네오 스마트펜과 그리고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페이퍼 튜브 앱, 요 앱을 가지고 한번 따라 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매주 하나씩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쿡의 2017년 MIT에서 했던 연설 스피치를 일부를 발췌해서 써볼게요. 페이크 뉴스 진짜 싫어요. 요새 언론의 힘이 많이 분산되면서 누구나 뉴스를 양산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부작용으로 페이크 뉴스 팩트체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는데요. 쓰다 보니까 Technology is capable of doing great things, but it doesn't want to do great things. 맞는 말인 것 같아요.
It doesn't want anything. 사실 그렇죠. 대가문의 자체는. The part takes all of us. 그래서 우리의 참여가 중요하다. 대화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써볼게요. spiritual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라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냥 글로 읽을 때보다 따라 쓰다 보니까. 오늘은 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운율이 있는 뭐 시나 문학을 따라서 봐도 재밌겠다, 더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